영상 제작 중에 자료를 찾다가 임진왜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발견해서 마음이 급해 빨리 영상 제작 후 올립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 봅시다. 우선 위키백과가 말하는 임진왜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임진왜란은 1592년 선조 25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어 1598년 선조 31년까지 이어진 전쟁이다. 임진왜란은 동북아시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임난이라고도 부른다. 두 번의 침입이 있어서 제2차 침략은 정유재란이라 따로 부르기도 한다. 이때 경복궁과 창덕궁 외 이궁이 소실되었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에 일어난 왜의 난리란 뜻에서 임진왜란이라 칭한다. 그 밖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란 뜻에서 조일전쟁,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란 뜻에서 임진전쟁, 도자기공들이 일본으로 납치된 후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전파되었다 하여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당시 연호를 따서 블로쿠 전쟁이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서는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만력제호를 따 만력조선 전쟁 혹은 조선을 도와 외와 싸웠다 하여 항나원조라고도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을 받아 임진조국전쟁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7년간의 전쟁이라 하여 7년전쟁으로도 부른다. 자,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도록 하지요.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20일 병인, 네 번째 기사, 1604년 명만역 32년, 임진란 때 의병을 일으킴 김찬일의 포상을 의논하다. 전라감사 장만이야르기를 도내 나주생원 강위호 등 58인이 정서하였는데 그 대략의 창의사 김찬일은 호남의 서귀로 지난 임진왜란 때 왕성이 함락되어 대가가 서쪽으로 파천하고 적세가 맹렬하여 남북이 흥분되었으므로 모두들 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혈적의 분염이 일어나 동지를 기합하여 제일 먼저 대의를 창도하였다. 그리하여 곧바로 기전으로 달려가 강화를 차단하고 행궁으로 가는 길을 뚫었으며 영남과 호남을 제어하였다. 남쪽으로 내려가 적을 추격할 적에는 외로운 성체를 힘을 다하여 지키고 상처를 싸매고서 독전하였으나 화살이 떨어지고 군량이 바닥이 나서 죽고 말았으니 그가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호위한 군과 사신 성인한 저에게는 옛사람의 견주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지금 의장 고경명이 사당을 광주에 세웠고 조헌의 비석은 금산에다 세웠는데 유독 김천일에 대해서만이 아직까지 아름답게 여긴다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실을 조정해 전문하여 그의 충성스런 공적을 보장하고 그의 물려를 정피하여 충신과 효제의 권면이 되게 해달라 고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의 포상을 의논하는 선조실록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강회라는 강 이름을 볼 수 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강회라는 뜻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강회는 양자강과 해수의 약칭으로 여기서는 한강과 임진강을 뜻한다. 고하고 있다. 양자강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자강입니다. 현재는 장강이라 부르며 수많은 고지도에 표기된 바로 그 양자강을 의미합니다. 원문을 보도록 하지요. 강해가 보인다. 양자강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양자강이 한반도의 한강과 임진강으로 둔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이 한반도 땅을 기착점으로 한 양자강을 지나 한강을 걸쳐 한양을 침공한 란인 것이다. 수많은 고지도에 표시된 중국 대륙의 한양인 것이다.
일본이 건설한 남해에 많은 상곽이 남아있는데 이는 보급 창고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대륙 중국하고의 한반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전쟁을 했을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께서는 이 한반도를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을 종식했을 것으로 봅니다. 영은문에서 청나라의 책봉사 아극돈을 영접하는 조선 영조 세자를 묘사한 그림이다. 영조는 아직 황제의 신분이 아니다. 대륙조선을 그린 그림이다. 오른쪽 영은문은 지붕이 2층 구조이며 입구에 다리발이 4개로 되어 있다. 영은문을 지나며 또 다른 황금색 지붕으로 된 문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한반도 고려의 영은문이다. 중국 조선의 영은문과 달리 돌다리도 길고 기와 지붕도 1층으로 되어 있다. 특히 축이 되는 돌다리가 아주 길다. 외성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의해 한반도 남부 각지에 축조된 일본식 성곽을 말한다. 순천 외성. 정예기공도의 3층 팔작 지붕으로 그려져 있는 천수각 일본군 지휘부이자 막루대다. 정예기공도 병. 순천 외성이 구조와 수륙 합동 작전으로 왜군을 공격하는 조명연합군의 모습이 생생히 나타나 있다.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순천 외성이 복원 전 모습. 천수대 위의 비석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순천 외성이다. 선조실록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킴 김찬일의 포상을 의논하다 해서 강을하는 양자강의 이름으로 우린 임진왜란이 현 대륙 중국에서 발생했고 조선은 중국에 있었고 한양도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찬일은 포상을 받았는지가 궁금하네요. 받았기를 바랍니다.